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표결됩니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민주당은 가결을 외치며 각각 표단속에 나섰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장윤희 기자, 오늘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국회입니다. 해병 특검법은 이제 국회로 공이 돌아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전 퇴임 기자 간담회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인 다음 주 해병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다음처럼 확인했습니다.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5월 29일 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그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28일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표 단속도 본격화한 모습입니다.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현재 의석수 기준으로 여권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재표결과 관련해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 결단을 촉구한다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면서 이탈표 방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본회의가 강행된다면 특검법 재표결을 반대 당론으로 삼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안철수, 김웅, 유희동 의원이 특검법 재표결 시 찬성표를 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뜻이 무엇인지 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제 22대 국회 개원까지는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요. 원구성 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국 대치와 맞물려 여야 원구성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입장 차이만 확인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중진 간담회를 열고 원구성과 특검 대응 등 현안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해외 제품 직구 금지 같은 정부 정책의 혼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들도 논의되는데요. 이를 위해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정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남에서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당의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당선인들은 내일 오전까지 워크숍 일정을 마친 뒤 오후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으로 향합니다.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황우엽 비대위원장 등도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